자, 한 번만 더 강의할게요. 오케이. 개념을 한번 이제 지금 보면 또 이번에는 좀 지금 막 보면 느낌이 또 다른다고. 짓는 타이밍 이런 거좀 보면서 봐야겠다. 그지? 이제 보면은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자, 조매력 씨처럼 일꾼 나누기 안 하고요. 오케이. 자, 아, 지금 배려 보면은 조금 있어. 알겠지만, 봐봐, 일꾼 나누기 안 하면은 애들이 일을 안 해. 좀 네. 느려. 못하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하나 찍고, 그 중에 한 마리만 찍어서 딴 데로 보내. 그래도 나머지 세 마리가 알아서 나눠질 거야. 뭐라고? 한 마리만 찍고 세 마리를 딴 데로 보내라고? 아니, 한 마리 찍, 세 마리만, 그니까, 네 마리를 미네랄에 찍어. 네. 미네랄을 찍은 상태에서 한 마리만 빼서 딴 데로 보내라고. 그럼 세 마리는 알아서 찢어질 거 아니야. 아직도 아, 이해를 못했습니까? 네. 솔직히 못했죠? 자, 정찰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만 말할게요. 네. 여기 없죠? 없으면 포즈 올려야죠. 없으면은 쫄보가 됐으니까 포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있었으면은 보고 맞출 수 있는데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포지를 지어주고. 그리고 포지지 임프로브는 포지 곁으로. 언제든지 프로브로 포토캐논을 올릴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정찰 타이밍. 봤죠? 이러면은 보면서 맞춥니다. 네. 자, 스파닝 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상대방이 아마 앞마당도 올릴 거예요. 왜냐면 가스가 드론을 없으니까. 아, 와. 거의 야. 야, 이거 그냥 심리 게임이네. 스타. 그니까 스타가 와. 민속놀이지. 포토캐논을 딱 하나만 올려놓고 일단 아니야 너는 두개 올려 그냥. 두개 올리는 게 좋을 거야. 네. 이거는 너무 고급 난이도니까 그냥 두개 올려. 왜냐면 원래 하나 올린 다음에 상대방이 저걸링 두 마리를 찍을 수 있거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일꾼 나왔잖아. 보이지? 어디요? 일꾼 나온 거 보이지 지금? 아, 예, 드론이. 드론이 나오면 사실 포토캐논 안 올리고 앞마당 먼저 올려도 돼. 아. 근데 또 그게 맘대로 됐으면 아까 전에도 이겼겠지. 맞아요. 맘대로 안 되니까 맘 편하게 포토 두개 짓고 하세요 그냥. 네. 저는요, 정찰 잘 선생님. 해주면서. 사실, 앞마당을 나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크나큰 도전이었거든요. 오늘 그 강박증을 없애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이라는 걸 제가 게임을 하면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그 할 일단 때는. 순서는 잘 봐놔. 네. 앞마당이 지어지면은 그 뒤에는 파일럿을 짓고 게이트를 짓는 거야. 그 게이트를 짓고 가스를 먹는 거야. 게이트를 짓고 가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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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해놔야겠다, 이거. 오늘 배운 거. 메모 안 해도 돼. 왜요? 제발 메모하지 마. 아, 네. 메모하면 더 못해져. 몸으로 느껴라. 그리고 발업된 저글링은 항상 두려워해야 되거든, 사실. 네. 상대방이 지금 드론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포토캐논 안 올릴 거야. 정찰 오래 살수록 그래서 좋아.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겠다. 이쯤이면 장호는 죽겠지? 아, 미안. 매력인 죽겠지? 자, 죽여주세요. 자, 이렇게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정찰을 다시 보낼게. 네. 왜냐면은 당연히 죽었을 거니까. 아, 아, 눈높이 교육 감사합니다. 앞마당 먹어주면서 그 드라군 코어 지어주고 질러 뽑고. 앞마당에다 줬네. 아, 저거 상관없어. 아무데나 아, 지어도 돼. 예. 코어는 상관없어. 자, 정찰 다시 왔지? 상대가 입구 막고 있지? 끌어들여서, 아예 못하겠다. 죽어. 와, 이미 죽은 와,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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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니, 이건 못하겠다. 너무 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는. 와, 오졌다. 와, 야, 방금 그 뭐냐? 와, 이거는 고인물 수준. 매력이가 따라하기 너무 힘들죠. 와, 고인물 자, 수준, 코어 진짜. 완성되면 바로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 게이트 두 개를 짓는 거야. 이 순서를 기억해놔. 네. 스타게이트 올리면 게이트 두 개. 그리고 게이트 두 개 지은 프로브로 또 정찰을 가는 게 좋겠지? 왜냐, 여기서 상대방이 히드라 뽑으면은 무조건 포토캐논 두 개 올려야 되기 때문이야. 질럿 생산도 꾸준히 해주고. 자, 저글링이 막 뛰어온다. 그 다음에 게이트 두 개 지은 다음에 발업 질럿 뽑을 수 있는 아둔 짓고 파일럿 하나 짓고. 어... 프로브 생산에 또 집중을 해주면 좋아. 프로브는 진짜 많이 뽑아줄수록 좋으니까. 자, 프로브 또 들어간다. 레어. 레어 올라갔으니까 커세어. 상대방이 스파이 올렸으니까 커세어 뽑으면서 커세어 한 마리 상태에서. 아, 이걸 보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커세어 하나로는 솔직히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포토캐논을 지어줘야 돼, 본진 쪽에. 아... 커세어 하나로는 뮤탈리스크 맞기 힘들어. 그리고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뮤탈리스크 가고 있으면 질러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히드라도 없고 저글링밖에 없으니까. 저글링밖에 없으니까 질러 찔러보는 거지 그냥. 아... 그리고 커세어 찍어주면서 커세어로 정찰 가지마. 이 정도 봤으면은. 근데 어... 만약에 지금 내가 프로브로 본 거잖아. 아, 예. 프로브로 못 봤으면 커세어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그 가정으로 갈게. 오케이. 프로브로 못 봤으면 가는 거지 지금. 질럿도 원래 안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럼. 오케이. 원래 저 질럿들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들이야. 네. 나는 봤으니까 가는 거고. 커세어로 가면서 확인을 해보자. 어, 뮤탈이네. 이러면 도망가줘야겠지 질럿이. 커세어도 도망가줘야겠지. 커세어를 1번으로 도망가주고. 앞마당 쪽에도 수비할 수 있게 포토캐도 짓고 커세어 뽑고. 그리고 드라군 뽑아줘야겠지. 위험하니까. 아, 이제는 뮤탈이 나왔으니까. 질럿 다 죽었다. 커세어는 무조건 포토캐는 곁으로. 아, 근데 진짜 프로토스로 저그전은 거의 공방전이네 그냥. 진짜. 그치. 저그가 뭘 가느냐에 따라서 어려워? 나는 방어전을, 방어전에 많이 기여를 해야 되네. 그리고 나중에 한 방을 그렇지. 노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프로토스 한 방이 굉장히 세지. 자, 이런 식으로 앞마당으로 먼저 들어올 줄 알았어. 이렇게 프로브를 잡고 있으면은 커세어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 이 사람 근데 움직임을 보니까 약간 고인물 스멜도 나거든, 약간? 미세하게? 왜냐면 뮤탈 컨트롤 못하거든? 장군도 뮤탈 컨트롤 못하잖아. 뮤탈 컨트롤이 뭐야? 그치, 못하잖아. 그니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뭔지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뭔지 알려주고 못하냐고 물어봐요! 아니 방금 저거 막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막 잡아주는 거. 아, 저거, 저거 피컨, 저거. 피컨 아니야? 피컨? 왔다가 때리잖아. 어, 할 줄 알아? 할 줄 알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니 피컨... 뭐 저런 건 다 피컨 아닙니까? 저 벌컨은 하거든요? 홀드 컨트롤이야, 홀드 컨트롤. 아, 홀컨이군요. 그리고 질럿은 계속 생산해주면서 커세어도 계속 모아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뮤탈이라는 소리는 멀티 안 먹고 한다는 소리야. 뭔 소린지 알아? 아, 뮤탈이 비싸. 네. 그래서 멀티를 안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앞마당으로도 충분히 상대방 자원 따라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커세어 잃어버리면 안 돼. 어우, 와우.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돼. 아, 포켓, 아, 포켓. 나 한 손으로 한 거임. 껴서 하는 거구나. 한 손으로 한 거임. 아, 나 이제 커세어는 이제... 몇 마리까지 뽑아줘야 되냐면, 네. 커세어는 일곱 마리까지 모아,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아, 이거 다 죽었을 텐데. 아버님 아, 실수했어요. 매형님이라면 다 죽었음. 없었던 걸로 치자. 자, 얘네 보내서 없애, 없애. 없었던 아, 걸로 일단은 치자. 제가 좀 귀감이 되게 어, 한번 정석 플레이를 아,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귀감이 좀 되게. 아, 죽일 뻔했잖아. 더블 클릭으로 막아주자. 자, 털리는 것까지 너무 재현이 똑같죠, 지금? 귀감 안 해도 되죠? 커세어 모아주고. 저렇게 뮤탈리스크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느껴지면은 본진의 포토캐논을 하나로 안 돼. 두 개 지어놔, 두 개. 두 개도 모자라고 있는데 난. 커세어 일곱 마리 되면 사실 공격 가도 되거든? 일곱 마리면 그냥 가도 되는데 일단은 대기. 질러 뽑아주고 당연히 하이템플러 못 가니까. 일꾼 안 빼는 거 맞아, 재현했대. 하이템플러 가도 못 쓰니까 최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구만 안 막히는 쪽으로 이렇게 포토. 그리고 여기서 재현 하나 더.
파일럿을 3개씩 지어 앞마당까지 돌아가면은 돈 남으니까. 나 아까 그랬어. 그렇지? 자, 그리고 커세어가 이 정도 쌓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공격 가도 돼. 어택당 찍을게. 어택당, 어택당, 더블클릭 어택당. 자, 어택당. 제가 근데 더블클릭이 안 돼요, 아버님. 재현이 가능하죠? 그냥 전... 드래그 어택당 해도 되고. 네. 자, 그냥 일렬로 갈게, 일렬로. 일렬로 갈게. 그리고 커세어만 이렇게. 커세어만 컨트롤 할게. 질럿들은 컨트롤 안 할게. 네. 커세어만 하는 건 할 수 있지? 네네. 자, 이렇게 커세어 그냥 줘도 알아서 다 찢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찢어버리고. 끝났지, 게임? 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거지. 이래서 저그저는 뮤탈과 히드라의 그 비율을 잘 봐야 돼. 와, 눈치 뮤탈 간 저그들은, 뮤탈을 간 저그들은 절대 히드라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히드라를 갔는데 너무 느린 거지, 이미. 와. 뭔가 나처럼 했는데 너무 다르다고요? 야, 이건 나처럼 한 것도 아니야. 이건 너처럼 했어. 난 거기서 커세어 두 마리 줬어도 이겼어. 아, 너무 힘들다. 와, 매력님은 저거보다 훨씬 느리고 돈이 1,500원 남죠? 아,